안녕하세요, 무왕입니다. 롯데는 오늘 KT와의 첫 번째 시범 경기를 진행했는데요. 최근 5선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오늘은 지난 등판에서 3이닝 무실점 깔끔한 피칭을 보여준 나균환이 선발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나균환은 1회부터 2, 3루의 위기를 맞았지만 라모스를 삼진으로 잡아내며 무실점으로 위기를 탈출해 나름 순조로운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3회 초 박경수에게 솔로홈런을 맞으며 선취점을 허용하고 말았고, 이어 강백호에게도 1타점 즉시 2루타를 맞아 2대0으로 리드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롯데는 직후인 3회 말 고승민의 볼넷, 지환의 안타 이후 시범경기 롯데 최대 이슈인 박승욱의 적시타가 나오며 한 점차 추격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나균환은 3회 2실점을 제외하곤 안정적으로 4회까지 잘 처리하며 오늘 등판을 마쳤는데요. 오늘 투구에서는 준수했던 제구로 인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했던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구속이 지난 경기보단 나오지 않았고, 그로 인해 한 개의 피홈런을 포함해 피안타가 다소 많았다는 점이 아쉬웠는데요. 그렇다 해도 4이닝 2실점, 좋은 제구를 앞세운 준수한 성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은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나균환의 오늘 피칭이었습니다. 그리고 롯데는 5회 말 이대호 한동의 연속 안타로 기회를 잡았고, 지시환이 또 한 번의 장타 코스에 타구를 사내며 역전 2타점 2루타를 만들어냈는데요. 그리고 상대의 실책까지 추가되며 4대2로 롯데가 분위기를 다시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5회부터 올라와 있던 김대우가 두 번째 이닝인 6회에는 연속 안타를 허용했고 마운드에서 내려가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올라온 강용구가 라모스를 뜬공 처리하며 한 점을 주긴 했지만 이후 두 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잡아내며 무사 2, 3루를 1실점으로 막아낸 짜릿한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7회 초에는 이강준이 올라와 선두 타자에게 안타를 허용한 뒤 본인의 실책으로 위기를 맞았고 결국 연속 땅볼로 동점을 허용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직후인 7회 말 지시환이 볼넷으로 출루하고 대주자 장두성의 도루로 2사 2루의 기회가 만들어졌으며, 거기에 배성근의 적시타가 나와 다시 리드를 찾아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던 롯데의 발야구, 그 모범답안을 보여주는 듯한 중요한 순간에 2안타로 만들어낸 1득점이 나오며 또 한 번의 리드를 되찾아왔기에 한 점차 승부에서 집중력을 보여주며 강해진 롯데의 모습에 뿌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강준이 본인의 두 번째 이닝은 잘 처리를 했지만 오늘 경기는 결국 9회에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9회 한 점차 리드 상황에서 구승민이 올라왔지만 안타 2루타 안타로 2실점하며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는데요. 작년 전반기같이 구속과 제구가 모두 밋밋한 느낌을 주었고 결국 그로 인해 난타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전에 말한 올해 구승민의 핵심 키워드는 작년 좋았던 후반기의 재현을 위해 얼마나 구속을 빨리 올릴 수 있느냐였는데, 오늘 경기까지의 모습을 봤을 땐 그게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 상당히 아쉽게 느껴졌었습니다. 특히 김원중의 복귀 시기가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구승민의 부진은 더욱 큰 우려로 돌아오는데요. 결국 9회 말 공격이 3자범퇴로 끝나며 오늘 경기가 이렇게 롯데의 패배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시범 경기이기 때문에 승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경기 동안 부진했고 오늘은 득점권에서도 점수를 내지 못한 피터스나 타격감이 좀처럼 올라오지 않는 정훈 등 주력 타자들의 부진도 조금 우려로 돌아오고 있고, 지난 경기에서도 피홈런이 있었고 9회에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던 구승민도 누구보다 팀의 핵심 자원들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모습들에 걱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올 시즌 시범 경기는 2000년도들보다 확대되어 열리기 때문에 아직 한 주라는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력 선수들이 컨디션을 잘 끌어올릴 것이라고 믿고 싶네요. 그리고 이렇게 지긴 했지만 나균환의 안정적인 피칭이나 박승욱, 지시환, 배성근이 시범 경기 내내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는 희망적인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어차피 시범 경기에서 진 것뿐이니 굳이 아직 컨디션이 덜 올라온 모습들을 곱씹는 것보다는 많은 희망을 보여주는 선수들 중에서 누굴 어떻게 기용해서 본 게임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낼지 그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에 오늘은 걱정되는 면이 많았지만 여러 면에서 희망도 보였던 경기였기에 나름 위안을 가지면서 내일도 이어지는 경기들에서 롯데가 또 한 번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응원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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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의 롯데 화이팅!